안녕하세요. 존경하는 당군 클템 판사님. 저는 3000번째 브론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저. 깝깝하다. 예. 이날은 서포터 쓰레쉬를 플레이하고 있었는데요. 투패가 바텀에 궁을 써서 상대 애쉬를 잡은 후 그부가 드래곤을 먹자고 했습니다. 다 드래곤 쪽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저는 블리츠가 드래곤을 스틸할까봐 바텀에 남아서 블리츠를 마크했는데요. 블리츠를 견제하다가 올라가 보니 상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드래곤 앞 한타에서 그부 투패가 모두 죽고 룸도 뺏기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그레이브즈가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판사님들이 보기에도 이 상황에 제가 갔으면 용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? 라는 사연입니다. 자, 일단은 투패가 내려오고 있죠? 그레이브즈 갱킹 타임도 좋고요. 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죠? 사용성은 빗나갔지만 연계되는 실시기로 잡았고 잡고 어? 그래? 비전으로 피하고 피한 걸 안 하고 네, 비전으로 벗어나고 자, 그래서 이제 드래곤 가자고 합니다. 화염 드래곤이니까 네, 욕심이 좀 나죠? 상대 원딜을 하나 잡았지만 뭐 그래도 먹을만은 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. 그 와중에 이제 쓰레쉬는 블리츠를 마크하고 있는데 미드 정글이 근데 건재하거든요, 상대도. 그레이브즈가 체력이 다 빠졌어요. 어휴, 한 대 맞으면 죽어요. 그리고 들켰어요. 그리고 쓰레쉬 이제 왔습니다. 쓰레쉬 이제 왔어요.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게 다 파악됐고. 아, 제이스 한 방에 그레이브즈 전사. 그래도 카드까지만 빠진 상태여서. 그랩까지 걸려서 빠져나갔는데 그동안에 리신은 화염 먹고 있어요. 마지막에 좀 쓰레쉬 위험한데 아직도? 오. 그리고 딱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가 결국 되나? 톡톡. 안 되고. 하지만 뭐 드래곤으로 가져갔으니까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때 그레이브즈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쓰레쉬한테 쌍욕을 했다. 네, 그런 상황인데 왜 진작 오지 않았냐. 어렵네요.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. 이 사연은 일단 여러분, 사연의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플레이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에요. 저도 그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이게 3000판 브론즈다. 왜 3000판 브론즈인지 알 것 같았어요. 저도 좀 느꼈어요. 이거는 여러분 쓰레쉬 하시는 분들 LCK만 조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. 봐봐요. 상대가 소환사 주문이 다 있고 우리 팀이 지금 뒤를 잡아주고 있잖아요. 특패까지 날아오고. 이럴 때 쓰레쉬 갱킹홈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 또 쓰레쉬 잘 하시잖아요. 갱킹홈은 어떻게 하냐고요? 예. 너 정답을 말해야 돼? 나 못하면 나 브론즈인 거야? 아니, 당연히 아실 텐데 앞전면 사수 채찍부터 해야 되잖아요. 아, 목이네. 나 다른 생각했는데? 아니, 지금 봐봐요. 지금 여기서 선 사용 선고 날리는 게 어딨냐고. 전멸 사슬 채찍을 먼저 해놓고 전멸 빠질 때 사용 선고가 정석 스킬 메커니즘이에요. 사슬 채찍에 또 슬로우가 걸리니까. 네, 그게 정석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반응을 못해요. 여기서 아, 이렇게 먼저 쓰는 게 어딨냐고. 그리고 투패를 마치 노린 듯한. 아니 누가 봐도 몰랐나? 아니 근데 투패가 온다고 생각해. 아니 투패가 오는데 아 잠깐 잠시 네. 영상이 아니 투패 위치 쓴 거 아니에요? 누가 봐도? 그러게요. 아 이거 투패를 끌 수 있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나 모르겠어요. 아니 각도가 누가 봐도 투패를 노린 거잖아. 전멸 예측인가? 아 발도 안 됐으면 좋겠어. 저라면 투패 그러니까 투패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. 어쨌든 상대라고. 아니,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? 이게 브론즈니까.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잡긴 네. 잡았습니다. 그 다음에 전멸로 이제 소음을 하죠. 아, 그래서 이거부터 플레이부터가 사실 좀 그렇다. 네, 참고하시라고요. 아, 그러니까 같이 배워가면 좋은 거니까. 아, 그럼요. 뭐 이러고 나서 전멸 사수채찍을 하긴 하네요. 네. 어쨌든 뭐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뭐 이것도 잡았어요. 이것도 끌리고 비전을 쓰기서 순서가 바뀌긴 했어도 한 건 맞고. 아, 한 건 맞아요. 순서가 좀 그리고 안 맞지. 랜턴 까는 것도 귀여우세요. 여기서 보면은 이즈리얼이 끌려가는데 봐봐요.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어쨌든 여기다 던져야 되는 거 비전 예상한 거죠. 비전 그런가? 쓰고 타라. 왜 비전 있으니까 너 비전 쿨 계산한 거지. 아, 비전 있네 얘. 그러면 비전 쓰고 딱 요걸로 랜턴을 맞으면 딱 당겨올 수 있다라는 판단. 일반적으로 어쨌든 저기다 좀 던지지 않나? 그렇죠. 끌려가면? 네,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발 밑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. 살짝 얘가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다 놓는 게 좋습니다, 랜턴을. 아니 뭐 그래요. 뭐 이해가 네. 갑니다. 여기까지는 오케이. 오케이. 네, 오케이. 어쨌든 뭐 살았으니까. 여기서도 왜 이렇게 혼자 계속 맞아? 아까 좀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. 그리고 당겨서 먹어야지. 스틸 위협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드래곤 먹을 때는요
당겨서 먹어야 돼요. 상대 리신 제이스가 있고 리신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또 대놓고 음파 쓰면서 강타 그 뺏을 확률도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자 뭐 이거 변명하는 건 아니 그럴 때가 있어. 나는 당겨 먹고 싶어. 당기려고 치고 뒤로 빠져. 근데 애들이 앞에 가서 때려. 아, 이건 안 당겨져. 근데 그러면 그레이브즈가 뭐 계속 여기서 치잖아 대놓고. 아 그러니까 결론 이거잖아요. 그레이브즈가 그리고 욕을 했다고 했잖아요. 예 죽고 나서.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욕할 상황은 아닌 거 그래 쓰레쉬가 오든 말든 어차피 위험했어요. 어차피 위험했어요. 예.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먹었다 하더라도 곱게는 못 갔어요.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하는 짓 자체가 애초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쓰레쉬랑 상관없이 쓰레기예요. 예.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드래곤한테 이렇게 맞고 끌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마 뭐 아, 그니까 좀 총체적 난국입니다, 그냥. 서로 그냥 뭐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만난 거. 다 못하는 거예요, 그냥. 네, 그냥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욕한 사람이 더 못난 거겠죠. 그건 맞아요. 예, 네. 네, 그건 맞습니다.